손가락 인형극.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친구가 이야기책 읽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개울 건너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프랭클린은 제멋대로 구는 친구를 도와줘야 했어요. 와, 이 책엔 거미에 대해서 별의별 게 다 나와 있네. 타란툴라 거미 사냥을 한다는 거 알았어, 비버? 그래서 거미줄도 치지 않는데. 아, 그걸 누가 모른다고 그러니, 프랭클린? 난 몰랐거든. 그럼 난 이제 숙제 다 한 거야. 거미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10가지나 배웠거든. 안녕, 파니.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뭐가 좋을까? 꼬마 아가씨 머핏! 내가 머핏 아가씨 할게. 안녕, 파니. 꼬마 아가씨 머핏이 의자에 앉아서 생치즈를 먹고 있었어요. 야, 신난다. 난 생치즈가 정말 좋아.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미가 나타나서 머핏 아가씨 옆에 내려앉았어요. 와, 꼬마 아가씨 머핏은 깜짝 놀랐죠. 어머나, 거미다. 아, 나도 생치즈가 좋아. 브라보! 정말 잘하네. 정말 재밌었어요, 거위 아줌마. 그래,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독서방에서 공연을 해보면 어떻겠니? 정말요? 그러면 좋죠. 인형극장도 쓰게 해줄게. 거위 아줌마, 저 손가락 인형극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네, 저도요. 정말 잘 됐구나. 그럼 토요일 아침에 하도록 하자. 자, 가자, 바니. 빠빠이. 와, 정말 재밌을 거야. 그렇지 않아, 비버? 그러게. 거위 아줌마가 아까 그 인형극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진짜 실력을 보면 놀라실걸? 꼬마 아가씨 머핏에 가발을 씌우고 엄마 화장품으로 분장 좀 해야겠어. 얼굴이 너무 초록색이잖아, 안 그래? 프랭클린, 우린 진짜 관객 앞에서 진짜 인형극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인형으로 공연해야 돼. 아, 그래. 맞는 말인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공연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있고 무서운 장면에선 정말 실감나게 무섭고 지금껏 보지 못했던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 거야. 곰돌이랑 거위한테도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 준비하려면 할 일이 아주 많을 테니까. 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준비한다면 최고의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정말 재밌을 그래. 것 같지 않아? 나도 끼워줘서 정말 고마워. 난 벌써 토요일이 기다려져. 잠깐, 얘들아. 응? 얘들아, 여기 좀 볼래?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옳은 말이야, 비버. 자,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재밌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거야. 들어봐. 야옹! 꺄꾸! 끼! 마! 마! 와, 흉내 잘 낸다. 잘하는데, 곰돌아? 잠깐만 있어봐. 어떤 일을 하든지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어떤 연극을 공연할 건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잖아. 생각났어. 난 빨간 모자 소녀가 좋은데. 와, 그거 괜찮겠다. 더 좋은데?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인형은 어디서 구하지? 작년 생일 때 선물 받은 빨간 모자 손가락 인형 있어. 잘됐다, 그걸 쓰면 되겠어. 모두들 학교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모여서 공연 준비 시작하자. 작년에 선물 받은 인형이라고 하지 않았어, 거위야? 꼭 박물관에서 가져온 골동품 같다. 그리고
아이고, 나무꾼 도끼가 자꾸 떨어져. 이것 봐. 내가 자주 갖고 놀아서 그런가 봐. 인형 고치기. 당장 고쳐놓도록 해, 거위야. 알았어? 알았어, 비버. 그럼 됐고, 이번엔 누가 어떤 역을 맡을지 보자. 빨간 모자 소녀는 누가 해? 자, 먼저 늑대 역할에는 곰돌이. 나? 난 그 역할에 안 어울려. 난 착한 역할 할 거야, 잡아. 이젠 겁내지 마. 이 나무꾼이 여기 왔으니까. 미안하게 됐다. 나무꾼은 프랭클린이 하기로 이미 정해졌어. 나 빨간 모자 하면 안 돼? 거위는 소녀의 할머니 역을 맡아. 내가 빨간 모자 소녀 역을 할 테니까. 그치만 난 내가 가서 대본 가져올게. 할머니 늑대한테 잡아먹히잖아. 왜 내가 늑대 역을 맡아야 되는 건데? 난 할머니 역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러지 마, 얘들아. 그냥 재미있게 하자. 곰들아, 난 늑대 역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프랭클린? 그럼! 그리고 할머니가 잡아먹히긴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나오잖아. 그렇긴 하지. 자, 얘들아, 내일 연습 때까지 각자 자기 대사 다 외워와. 으르릉, 으르릉, 으르릉. 비버, 난 잘 못하겠어. 난 한 번도 싸납게 굴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지. 앞으로 4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우와, 비버가 늑대 역할이 딱이겠는데? 오, 우리 빨간 모자가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극적으로 연기해야지, 거위야. 움직임이 너무 없잖아. 우리 빨간 모자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말이야. 알았어, 다시 해볼게, 비버. 오, 우리 빨간 모자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 오, 우리 빨간 모자가 왔나 보네. 들어오렴. 하나도 안 무섭잖아. 넌 우리 빨간 모자가 아니잖아. 그래, 난 늑대다. 너를 꿀꺽 삼키고 말겠다. 아유, 세상에. 곰돌아, 멈춰봐. 이것 봐, 배가 문에 꽉 끼었어. 아직 할머니를 먹지도 않았는데도. 공연이 내일이라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정신 차리겠니? 미안해, 비버. 내가 다시 고칠게. 그리고 곰돌이, 너 왜 문을 그렇게 좁게 만든 거야? 그게 손에 인형을 끼고서 해봐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그거 다 이리 내놔. 내가 직접 고쳐야겠다. 난 인형극 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거의 말이 맞아. 비버는 너무 제멋대로야. 얘들아, 왜들 그래? 비버는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아, 그래. 지금껏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고 말겠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기하라니까. 야, 할머니, 난 움직임이 너무 없잖아. 너야 그렇게 말하기 쉽지, 빨간 모자야. 넌 주인공이니까. 난 연극 내내 침대에만 누워있다고. 아니면 내 뱃속에 들어있거나. 네가 제멋대로 굴날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빨리 연습이나 하라고. 으르렁 소리가 하나도 안 무섭잖아. 나 먼저 갈래.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조용한 거. 빨간 모자가 아니야. 맞아. 난 늑대야. 다들 날 그렇게 생각하잖아. 비버. 어? 프랭클린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 일 때문에 속상하대. 정말 미안하댔어. 거위도 정말 미안하다 그랬어. 손가락 인형극을 하게 돼서 정말 신나고 할머니 역을 맡은 것도 좋다고 했어. 곰돌이도 함부로 말한 걸 후회한대. 곰돌이가 미안하댔어. 내가 녀석을 꿀꺽 삼켜버릴까?
아니야, 모든 일이 다 비버 잘못인걸. 뭐든지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그건 옳지 않거든. 난 비버가 친구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단다. 내 멋대로 굴어서 미안해 얘들아. 친구들이 즐겁지 않으면 최고의 공연을 만들 수 없는 건데.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래? 그야 당연하지. 그럼, 당연한 말씀. 가시죠 할머니, 공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 준비해야 될 게 아주 많겠구나. 아무리 급해도 정신을 놓고 가면 안 되지. 고마워요, 나무꾼 아저씨. 우리가 늑대를 속여서 할머니를 구했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어디 두고 보자, 빨간 모자 꼬마야. 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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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랑. 고약한 늑대, 못된 늑대 녀석, 저리 가지 못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 후론 모두 행복하게 살았대요. 무서운 늑대만 빼고야. 와! 와! 자, 얘들아, 여기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단다. 다 같이 우유하고 쿠키 먹자. 다들 들었지? 자, 얘들아, 어서 먹어야지. 비버! 아, 내 말은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프랭클린의 스톱워치.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연못을 빠르게 헤엄쳐서 건널 수도 있고 그림도 아주 빨리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자기가 친구들보다 느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됐다! 다 그렸어요! 빨리 그렸는데? 꽃은 그리기 쉬워요. 얼굴하고 손이 없으니까요. 꽃에 얼굴하고 손이 있다면 정원이 으스스하겠는걸? 아빠도! 어머나! 예쁘게 그렸구나, 프랭클린. 고마워요, 엄마. 이젠 진짜 참나리가 다친 후에도 참나리를 계속 볼 수 있겠는데? 프랭클린, 수납장 서랍에서 테이프 좀 꺼내다 주겠니? 금방 가져올게요, 엄마. 제가 금방 가져온다고 했나요? 잡동사니 서랍이라는 걸 잊었어요. 아마 뒤쪽에 있을 거야. 볼펜, 가위, 싱크대 마개, 옥수수 속대에 끼는 거, 신발끈. 아하! 찾았다! 시계잖아? 60시간이나 있네? 뭐 이런 시계가 다 있지? 그건 스톱워치야. 으아! 시계가 멈춰있네요. 고장나서 잡동사니 서랍에 들어있는 건가 봐요. 아니야, 되는 거야. 이건 무슨 일을 할 때 시간을 재는 시계거든. 시간을 재고 싶을 때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되는 거야. 신기하네요. 자, 단추를 눌러봐. 6초. 넌 6초 만에 스톱워치 사용법을 배운 거야. 전 뭐든지 빨리 배우죠, 아빠? 그럼, 아주 빠르지. 또 무슨 시간을 재볼까요? 방 청소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재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겠어요. 제자리에 좀비 시작! 와, 저렇게 신나서 방 청소하는 건 처음 보네요. 왜 진작 스톱워치를 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래도 괜찮은데. 안녕, 프랭클린. 뭐 하고 있어? 아, 쉬고 있어. 아, 방금 돌다리까지 빨리 뛰어서 갔다 왔거든. 뭐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갔다 오는지 보려고. 그건 왜? 나한테 스톱워치가 생겼거든. 스톱워치? 우와! 다리까지 갔다 오는데 4시간이나 걸렸단 말이야? 아니야, 시간이 아니라 분이라고 봐.
4분하고 6초 걸린 거야. 그래? 4분 만에 갔다 오긴 꽤 먼 거리인데. 그러니까. 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재줄래? 그래. 제자리에 준비. 출발! 와. 어떻게 됐어? 1분 12초밖에 안 걸렸어. 와, 괜찮은 편인데. 괜찮다고? 난 너보다 4배나 걸렸는걸.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뛰었는데도 말이야. 이건 이쪽에 들어가고, 이건 이쪽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쪽이야. 아주 잘하고 있어, 거우야. 하나만 더. 끝! 얼마나 걸렸어? 2분하고 38초 걸렸어. 와, 이거 정말 재밌다.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볼래? 그래, 근데 미리 말해두지만 난 이 퍼즐을 아주 여러 번 맞춰봤다고. 이 퍼즐은 헷갈리게 하늘 부분이 너무 많아. 아무래도 너보다 빨리 맞추진 못할 것 같아. 아, 됐다. 어때? 얼마나 걸렸어? 2분 40초 걸렸는데. 어우, 네가 1초 차이로 이겼구나.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뭐. 그래, 그런 것 같다. 근데 공룡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조심조심. 곰돌아, 조심조심.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네 말이 맞다, 프랭클린.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럴 거야. 방금 또 하나 들어갔어. 뭐야? 그런 경우 하나 남았단 말이야? 잠깐만, 이제 다 들어갔어. 빨리 시계 눌러.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빨리 한 거야? 얼마나 걸렸는데? 1분하고 20초 걸렸어. 우와, 정말 대단한데? 스톱워치가 있으니까 참 재밌다.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느린지 알게 되는 것보단 재밌겠지. 6분도 그리 느린 건 아니야, 프랭클린. 난 거의 7분이나 걸렸어. 그렇지. 내 여동생이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재볼래? 보나마나 네가 더 빠를 거야. 네 여동생? 걔는 아직 3살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마 몇 시간은 걸릴걸? 며칠이거나. 하, 됐어. 그냥 관둘래. 나중에 또 보자, 곰돌아. 그럼 1분 안에 누가 쿠키를 많이 먹는지 해볼래? 그건 너잖아. 그렇지. 벌써 해봤지. 줄넘기는 내가 비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 비버. 안녕, 프랭클린. 그게 뭐야? 이거? 이건 스톱워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집에 있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는 시계야. 우와! 그래! 방금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둘이 각자 줄넘기 20번씩 해서 누가 더 빨리 하는지 볼래? 좋아!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가 시작하라고 말해! 제자리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작고 예쁜 파란색아 나무에 앉아! 너와 나를 위해 노래 부르네! 13, 14, 15, 16, 17, 18, 19, 20, 끝! 얼마나 걸렸어? 10초 걸렸어. 10초라고? 노래 부르면서 한 발뛰기랑 X자 뛰기 하면서 한 것 치곤 괜찮은 편이네. 잘 해봐, 프랭클린. 이거 정말 신기하다. 자, 시작한다. 준비됐지? 그런 것 같아. 제자리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더 빨리 넷, 해야겠다. 다섯, 여섯, 일곱, 그래 가곤 안 되겠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넌 17초 걸렸어. 너보다 훨씬 느린데다. 난 20번도 다 못 넘었어. 네 팔은 20번도 훨씬 넘게 했는데 네 발이 팔에 미쳐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그래! 우리 농구공을 골대에 얼마나 빨리 넣는지 시간 재볼래? 아니야, 됐어.
이제 난 시간 재는 데는 질렸다. 그럼 내가 스톱워치 좀 빌려도 돼? 그래, 그렇게 해. 고마워, 프랭클린. 그럼 잘 가. 난 너무 느려서 스톱워치는 필요 없어. 해시계나 있으면 되겠다. 전엔 내가 빠르다고 생각했거든. 스톱워치가 생기기 전까진. 너 그림은 빨리 그리잖아. 빨리 그리긴 하지. 그래도 아마 오소리만큼 빠르진 않을 거야. 넌 헤엄도 빨리 치잖아, 프랭클린. 그야 그렇지. 그치만 거위에 비하면 빠르지 않을 거야. 빨리 빨리! 멈추면 안 돼! 거의 다 왔어! 네, 할 수 있어! 조금만 넣으면 돼! 빨리 와, 얘들아! 중요한 순간들 놓치면 안 되잖아! 무슨 일인데? 달팽이 시간 재주고 있어! 어? 달팽이? 뭐 하는데? 이 다리를 끝에서 끝까지 건너고 있는 중이야! 야호! 한 시간하고 2분이야! 신기록을 세웠어! 정말 축하해! 잘했어, 달팽아! 해낼 줄 알았다니까! 대단했어, 달팽아! 신기록을 세웠다고? 누구 기록을 깼는데? 누구긴 바로 나지. 뭐야? 내 이전 기록을 깼거든. 정말 잘했어. 10분이나 앞당겼다. 자기 기록을 깨도 신기록이 되는 줄은 몰랐어. 나한텐 그래.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느리긴 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제일 빨리 달린 기록이니까 말이야. 그렇구나. 난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다음번에 도전할 땐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거야. 그 전에 먼저 오래오래 쉬어야겠다. 그럼 나도 제일 빠를 수 있겠구나. 내가 전에 했던 것보다 빠르면 되니까. 야, 비버, 나도 시간 좀 재줄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우체통까지 갔다 오는 시간을 앞당기려고 해. 알았어. 그럼 제자리에 준비